사스키야, 너무너무 섭섭해서 어떻게 해. 1년 동안 우리가 만나서 함께 생활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그 다음에 너의 그런 열심으로 하는 그런 생활하는 모습들이 우리들한테 많은 도움이 됐고, 정말 항상 기특한 생각이 들었거든. 그러니까 독일에 가서도 한국에 있었던 여러 가지 생활들을 잊지 말고, 선생님도 잊지 말고, 친구들도 잊지 말고, 항상 삶의 활력이 됐으면 좋겠어. 행복해야 돼. 사랑해요. Hi, Saskia. I'm so so glad to be with you for the past 1 year. So I hope you have a great time here in Korea, and I hope you go back to your country, Germany. I wish you well there, and I really want to, you know, achieve your goal, go for your dreams. And I was very happy to be with you, you, very pretty and most beautiful girl in the world. Yes. I love you. I love you so much. Bye. Saskia, 1년 동안 너무너무 즐거웠어. 보고 싶을 거야. 사랑해. 연락할게. 사스키야, 안녕. 정보 선생님입니다. 1년 동안 사스키야를 만나서 참 반가웠고, 그리고 앞으로도 꽤 오랫동안 기억이 남을 그런 교환학생이 될 것 같아요. 독일에 가서도 너의 그 통역사가 되려고 하는 꿈을 꼭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길 바라고, 또 앞으로 어디서 만나든지 또 좋은 모습으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반가웠고, 그리고 또 앞으로 건강하길 바란다. 사스키야, 그동안 수고 많이 했다. 정말 보기에 좋았어. God bless you greatly. 사스키야, 안녕.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는구나. 한국에 있는 동안 되게 즐거웠다. 선생님도 너무 착했어. 나중에 한국에 놀러오면 학교 한번 들려. 안녕. 사스키야, 한국이 어땠어? 내가 독일 가면 나도 아는 체 해줘. 사스키야가 12반에 있어가지고 내가 들어가면은 미국 사람이 있어서 내가 좀 약간 놀라긴 했는데, 너무 잘 학교에 적응하고 너무 우리 학교를 좋아하고 공부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 자, 구텐 타크 나하흐트. I love you. 사스키야, 우리 맨날 지하철에서 만나가지고 학교 같이 왔는데 이제 독일 가면은 못 보겠네. 좋은 추억들만 가지고 가고, 이메일 이렇게 한국말 쓸 수 있으면 목사님한테도 연락하자. 그래, 잘 가고, 안녕. 사스키야, 네가 있어서 내가 너무 기뻤어. 왜 너무나 독일 시간에도 많이 도와줘서 감사했고, 독일에 가서 늘 건강하고 늘 기쁘게 생활하고, 그리고 여기 정신력으로 잊지 마. Frohe Weihnachten und viel Glück zu Neujahr. Schöne Winterferien. 사스키야, 할로. 사스키야 만났을 때 선생님한테 굉장히 밝게 인사해주고 너무 공손하게 대해줘가지고 선생님이 너무 편했던 것 같아. 오히려 옆에서 잘 챙겨주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 더 잘 알려주는 그런 선생님이 됐어야 됐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가지고 너무 미안하고, 우리 사랑스러운 11반 학생들과 함께했던 추억들 항상 마음속으로 기억해서, 사스키아가 앞으로 이제 지내는데 좋은 그런 힘이 됐으면 좋겠어. 사스키아 파이팅! 사스키아 독일 가서도 공부 열심히 잘하고, 한국 잊지 말고 오래오래 그러니까 이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 이렇게 잘 지내길 바랍니다. 나중에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큰 인물 되기를 바랍니다. 1년 동안 반가웠습니다. 사스키아야, 내가 누군지 알지? 네가 맨 처음에 학교에 왔을 때 우리말도 잘 못하고 그랬는데, 내가 보니까 참 우리말을 잘하고 또 노래 선교단 아이들하고도 잘 지내는 것 같아서 참 기쁘다.
우리 학교에서 1년 동안 있었던 것을 잘 추억하고 독일에 가서도 우리 학교 잊지 말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기여를 잘 해주기를 바란다. 사스키야 화이팅! 우리 지금 당장은 헤어지면 슬프지만 사스키야랑 같이 찍은 사진 있기? 때문에 전화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슬퍼하지 않는 건 뭐 때문에? 다시 만날 수 있음을 믿기 때문이다. 누나. 네? 생기. 아주 가봐야 돼. 살짝 떴어 보니.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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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소가 사랑해.